인천시가 중구 소각장 후보지로 남항 근린공원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9일 인천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참석 시민들은 소각장 후보지 선정이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진행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으며 입지 선정 절차와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남항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인천시는 소각장 입지 선정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